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 3억을 주면은 우리 국민 가계부채가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은 국민 가계부채 줄여줄 사람 하나 없어. 몇천 년 가도.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은 이상하게 국민 가계부채가 없어져. 그 기술적으로 없어요. 국가가 돈이 많이 벌려면 예산을 아껴가 국민들 빚을 자꾸 갚아줘. 없는 사람 빚을 다, 은행 빚을 다 갚아줘 버려. 그러면 나중에 은행 서민들 중산층하고 서민의 빚이 다 없어져. 이 부채가 다 없어지니까 중산층이 우리나라 중산층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요게 중산층이야. 요게 서민이야. 요게 뭐요? 부자. 상류층이죠. 그러면 중산층이 축구공처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중산층이 점점 넓어지면 나중에 서민이 요만큼 남아. 부자가 요만큼 남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내가 말하는 중산주의야. 중산주의. 이 중산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할때 발전했습니까? 약간 덜 민주주의 할때 발전했습니까? 덜 민주주의 할때 발전한 거예요. 민주주의 해가지고 국민 가계부채가 딱덜 민주주의 할때 경제를 살려놨더니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 딱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민주주의 한다고 나서온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맞아, 맞아요. 노무현이야. 우리나라 경제를 절단내버렸어요. 금융실명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금융실명제를 없애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을 은행에 얼마든지 숨겨. 얼마든지 남의 통장으로 돈을 만들어도 돼. 이거를 국가가 인정해서 놔둬버려야 돼. 거기서 세금 1년에 걷어봐야, 통장에서 세금 걷어봐야 1조도 못 걷어. 근데 경제적 손실은 1000조가 넘어. 무슨 말인지 알죠? 돈을 숨겨가지고 외국으로 빼돌려. 도저히 국내에서는 통장에 못 넣으니까 자꾸 해외로 유통시켜 빼버려. 그래, 해외 부동산 사고 몰래 몰래 해외로 다 빼돌려. 그러니까 국내 돈이 있어 없어요? 씨가 말려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은 1000조 이상 은행에 넣어놔, 통장에. 넣어놨다가 뭐 하는지 알아요? 해외에다 가서 공장 지어. 그래, 안 그래요? 공장 지면 그냥 해외 공장 지면 거기 근로자 먹여 살리고 거기 GDP에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빼돌리는 사람하고 재벌들은 해외 공장만 짓는 거야. 국내는 데모한다 해서 안 짓고.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기울어서 경제가 망해가는 게. 근데 독재자들이 할때덜 민주주의 독재자들이 할때 경제 잘 살려놨더니 요 사람들이 콩깍지 빼먹듯이 다 빼먹어버렸어. 맞아, 맞아요. 이 사람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카드 대란을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이때부터 국민 가계부채가 전두환이 노태우 때는 국민 가계부채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잡더니 민주주의 암담시고 국가 돈을 야금야금 공기업이 빚더미 앉더니 민간인들 빚이 늘어나더니 국민 가계부채가 1200조야. 국가 부채도 야금야금 늘어나고 모든 부채가 들어간 사람마다 챙겨가지고 기어 나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1억짜리 군수품을 갖다가 100억에 납품받고 100억짜리 군수품을 1조에 납품받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군수품을 해외에서 가져오면 전부 돈이 외국으로 가, 안 갑니까? 1년에 국방비 예산이 37조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80조야. 10분지 1을 갖다가 전쟁도 안 나는 국가에서 매년 37조를 닦아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강 다 해봐야 20조예요. 근데 이 무기들은 만들었다가 몇년 있으면 전부 폐기야.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갖다 쓰는지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돈 여러분한테 돌려줘. 알겠습니까? 전쟁 나서 우리나라 무기로 전투 제대로 할것 같아요? 쓸데없는 데돈 쓰는 거예요. 그냥 미군 애들
미군 애들 항공모함에서 뭐가 몇방 날아가면 전쟁 끝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뭐 무기를 이렇게 지나치게 매년 37요? 실죠? 아, 내가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내가 우리나라 국회만 이야기 나오면 내가 흥분을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이 덜 민주주의 할때 우리 경제를 살려낸 거예요. 이제 경제만 봐, 땅바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대로.